혈압과 잇몸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혈압이 있어 아스피린을 먹으면 치과 치료할 때 약을 꼭 끊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잇몸치료를 하다 보면 혈압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치과 치료를 하면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혈압이 있으면 잇몸병이 악화되는 것인지 같은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보통 혈압 때문에 드시는 약들 중에서 피가 안 굳게 혹은 피가 묽게 잘 흐르게 해준다는 약은 저용량 아스피린입니다. 이러한 저용량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로 피가 잘 멎지 않아 치과 치료 시 아스피린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꼭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 치료는 혈관이 많은 잇몸 특성상 발치, 잇몸 치료, 임플란트 등의 각종 수술 또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케일링만 해도 피가 많이 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혈을 지연시키는 아스피린을 꼭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아스피린을 먹고 왔다면 손도 안 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용량 아스피린은 피가 안 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멎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발치 후 5분에서 2시간 안에 지혈이 된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몇 시간에서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 피가 조금씩 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피가 멈추지 않고 위험할 정도까지 나게 되는 경우는 먹는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으로 몸 안에서 지혈을 위한 재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응고인자를 만드는 간이나 심장의 질환이 있거나 혈액암, 혈우병, 혈소판 결핍증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서 치과 수술 후에 출혈이 걱정되신다면 봉합이나 지혈제로 치과에서 충분히 지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스피린을 끊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과 수술 중에 출혈량이 많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아스피린을 끊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혈압이 생기고 나서 잇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경우엔 보통 혈압약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크게 다섯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칼슘 채널 블로커 계열의 약은 낮은 확률로 잇몸을 볼록하게 증식시키고 위생 관리가 어렵게 하여 염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통해 우선 잇몸 염증을 제거하고 복용하는 혈압약을 다른 기전의 약물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치과 치료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잘 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